자, 이 시간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국어 예제식 파트 제1장 언어와 국어 파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간을 통해서 만나보게 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에 보면 이제 언어의 이 파트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언어와 국어 파트 자,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언어의 개념을 좀 알아둘까요? 언어의 개념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언어의 기능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의 특성. 네 번째, 국어의 특징. 자, 다섯 번째 있어서는 한글 창지. 한글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 2페이지에 보더라도 언어의 정의 보더라도 언어란 인간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한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생각 우리가 생각이나 또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언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언어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의미가 있다면 하나는 뭐가 있다는 점 형식이 있다. 자,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대표적인 구성 요소는 의미와 형식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미와 형식. 자, 의미는 있는데 그걸 담아내는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형식이고 형식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와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다든가 의미는 있는데 그걸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이 없다면 언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 예를 들어서 보니까 다음 같은 거 나와요. 둥근 사각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둥근사각형일 때 이때 둥근사각형은 형식은 있죠. 그러나 이 둥근사각형이라는 기호가 형식이 의미를 담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은 언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둥근사각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가 아니다. 뭐는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뭐가 없다? 기호가 없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 기호라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언어는 반드시 같이 의미와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정도에서 생각해 두면 되겠고요. 자, 대체적으로 해서 언어의 넓은 의미에서는 몸짓이나 손짓, 눈짓까지도 전부 다 언어로서 취급하게 된다는 점. 그러나 좁은 의미의 언어라고 할 때는 그 협의 언어 있죠? 음성 언어, 특히 자음, 모음, 분절 음운을 협의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협의 언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온 의미 있는 말만을 바로 협의적 언어라고 하고 광의적 언어라고 한다면 어떤 손짓이나 몸짓까지 포함해서 광의적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자상에 보면 표현 문자가 있고 표현 문자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소리를 드러낸 글자가 표현 문자고 뜻을 드러낸 글자를 표현 문자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국어는 표음 문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음 문자이자 단음 문자 단음 문자이자 자음과 모음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결국 음음 문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문자상의 겨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던 지구상의 어떤 문자와 관련돼서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표음 문자 그 다음에 표의 문자가 있는데 표음 문자는 소리를 드러낸 글자고 뜻을 드러낸 글자 표음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음음 문자 음문자이자 단음문자 그 다음에 음소문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음절문자도 있거든요. 음절문자 음절문자는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지 않는 글자를 음절문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어는 우리 한글은 표음문자이자 음음문자이자 단음문자이자 음소문자라고 하고 음절문자는 일본 문자 가나문자 있죠. 일본 문자, 일본 문자가 이런 음절 문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의 문자는 뜻을 드러내는 글자를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한자, 한자가 대표적인 표의 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자상 이렇게 지구상의 문자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 국어, 우리 한글은 대체로 표음 문자이자 음음 문자이자 단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에 속한다는 점. 자, 뭐 개통상. 지구상의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구상의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있죠. 뭐 형태상 분류, 뭐 개통상 분류, 문자상 분류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통상
보기 전에 일단 형태성부터 볼까요? 문법적 관계에 의해서 분리되는 한국어는 첨가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교차가 있다, 굴절어가 있다, 고립어가 있고 포합어가 있는데, 그 중에 교착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교착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뜻을 가진 형태수의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수가 붙음으로써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언어를 교착어 또는 특별히 첨가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는 소위 첨가에 속한다는 거고, 굴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실질적 뜻을 가진 형태수와 실질적인 뜻은 없고 문법적인 관계만 나타내는 형식 형태수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단어의 형태변으로 어법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영어나 불어 같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형태가 바뀜으로써 문법적 관계를 달리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굴처럼입니다. 자, 고립어라는 것은 주로 한자가 특징인데 어순의 변화를 통해서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 고립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한자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고립어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다면 고립어. 고립어라면, 자, 우리가 볼까요? 산청이 있다. 산청이 있다. 산이 푸르다라고 할 때 산청이라면, 이때 우리 것을 청산, 청산이라고 하면 앞에 푸를 청자가 산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청산. 이때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지만 청산이라고 할 때는 수식어 다음에 피수식어 관계를 갖는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립어라. 그래서 어순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달리하는 것, 이런 정도에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포합어라는 것은 음운 구조나 단어 및 문내 구조 조직이 뚜렷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미개민족,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미개민족의 언어에서는 주로 이제 포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구석기 시대나 그 옛날 고대 사회를 다뤘던 그 드라마 같은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되면 거기에 많은 원시들이 나오죠. 그때 후후 하면 뭐 사냥 갔다고 이렇게 후후 사냥 간다고 하나 단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문장처럼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포합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엄마가 말해주잖아. 맘만 먹고 싶다고. 맘 한다고 그러죠.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한 문장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더러워 만지지 마. 찌찌 하면 애들이 안 만나잖아. 안 만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쪽이 포화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개통상 우리 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것. 알타이어에는 한국어, 턴키어, 몽고, 충고수어, 일본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그 밑에 문자상 분류와 관련돼서 표현문자와 표현문자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는데, 우리 국어는 이와 같이 문자상 표현문자이자 개통상 알타이어족. 개통상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자상은 첨가, 조사와 어미가 발달돼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낼 말이 발달돼서 그 말을 결합시켜주면서 문법적 관계를 달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첨가어라고 얘기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4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 보니까 언어의 형식과 의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형식과 의미는 어떤 관계 속에서 설정됐을까? 이것을 하나 좀 더 보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과 의미와 관련돼서의 그 관계성인데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형식과 의미는 어떤 원리를 위해서 관계를 맺었을까? 도상성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표성. 세 번째는 상징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언어의 개념, 일단 언어의 구조는 의미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미와 형식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맺어졌을까? 첫 번째 도상성이라는 것은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했다. 유사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를 갖다 이용했다는 것이 도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 첫 번째 한 예를 갖다 보게 되죠. 패딩꽃이 있습니다. 초립동이들이 쓴 모자 패딩이를 닮았다고 해서 그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패딩꽃이라고 이름을 부여했다는 점. 여러분들 뭐 충분히 더 그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할 때 뭐요? 그 그림만 보고도 아 이게 남자 화장실이구나, 이게 여자 화장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한 도상성의 이해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표성이라는 것은 뭐냐? 지표성은 대체적으로 연상성,
연상성의 원리를 갖다 이용하는 것이 지표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발자국을 보고 아 금방 동물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니면 저 멀리 민가에서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는 것을 보고 아 집을 짓고 있구나, 아니면 저 속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성이다? 바로 지표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연상성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점. 상징성이라는 것은 뭐냐? 관습성을 이용한다. 관습성. 상징성이라는 것은 관습성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져 어떤 규약이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관습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상징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시다. 이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어요. 자, 위에 이 꽃이라는 기호를 갖다가 우리가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자, 이 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왜 이 꽃을 갖다 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사성도 없어요. 어떠한 연상성도 없어요.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말을 사용한 사람들의 언중들의 규약이요, 약속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징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징성의 바탕을 둔 하나의 체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언어는 상징적 기호체계다. 언어는 뭐다 같이? 상징적 기호체계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상징적 기호체계가 바로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가볍게 알고 갑시다. 도상성은 뭐에 바탕을 둔다고요? 그렇죠. 유사성에 바탕을 둔다. 지표성이라는 건 뭐에 바탕을 둔다? 연상성에 바탕을 둔다. 상징성이라는 것은 관습성에 바탕을 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잘 수 있겠죠? 아, 이렇게 해서 각 언어의 개념과 더불어서 언어의 형식과 의미의 관계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교재도 제시가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을 좀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상성 관련해서 하나 더 보완으로 보충적으로 하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하나가 뭐냐면 순서적 도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적 도상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양적 도상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적 도상성이다. 그래서 순서적 도상성이다 또는 양적 도상성이다. 특별히 그 순서적 도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다지라는 말을 한번 얘기했는데, 여다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말의 순서와 같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도 그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해서 단어를 만들게 된다. 우리가 열고 닫아요 아니면 닫고 열어요? 열고 닫죠. 그래서 여다지가 됐다. 이런 것을 순서적 도상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순서적 도상성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볼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양적 도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들, 우리보다는 우리들이 더 의미를 많이 포함하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기호라는 것도 결국 의미의 양만큼 기호 양도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양적 도상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적 도상성이라는 말, 양적 도상성이라는 말,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알고 있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두면 되겠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에 보면 국가직 7급에서는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나에게 가깝거나 혹은 자아 중심의 개념어가 선택하여 어순을 이루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 줄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5번에 보게 되면 한국은 한일 월드컵이라고 일본은 이란 월드컵이라고 부른다 있죠. 이러한 것들도 역시 하나의 도상성의 어떤 문제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고 단순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어렵고 복잡하고 부정적인 요소보다 선행하여 어순을 이루게 되는 거나 또는 나에게 가깝거나 혹은 자아 중심의 개념어가 선행하여 어순을 이루게 되는 것. 아무래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부정적인 요소보다 결국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우리가 한다는 것은 거기 보기 답지의 4번에 악선이라고 하지 않고 선악이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깝거나 혹은 자아 중심의 개념과 선행과 어순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5번에 있어서 한국은 한일 월드컵으로 일본은 이란 월드컵으로 부른다. 그게 더 가까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언어의 개념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이해를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잘 알아두셨고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제. 자, 여기서 교재 7페이지입니다. 언어 일반성. 자, 여러분들 교재는 언어 특성부터 먼저 나왔네요. 언어 일반성부터.
자, 오늘 일반성부터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일반성. 언어의 일반성에는 여러분들 크게 네 가지를 기억해 두면 돼요. 시험이 잘 나온 거죠. 첫 번째가 자의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의성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역사성이다. 그 다음에 사회성이다. 그 다음에 분절성이다. 크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의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자의성이 나오냐. 형식과 의미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자의성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의성에 대한 문제 기억해 두면 합니다.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자의성. 자, 그렇다면 자의성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의성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 중에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 기본적인 이해가 쉽겠죠? 여러분들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자의성의 증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그 박스 안을 볼까요?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각 언어에서 형식이 다르다는 점. 국어에 있어서는 나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영어에서는 tree를 통해서 제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증거와 관련해서 보면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른 형식을 갖다 통해서 제시하게 된다. 뭐 똑같은 거죠. 뭐 사람도 있으면 사람도 우리가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자로는 또 이런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자의성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즉 대상 의미는 하나인데 형식이 여러 개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동음 이어가 있다. 동음 이어라는 것은 형식은 하나인데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많은 것이죠. 하나의 형식이 여러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을 동음 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 보니까 말이라는 단어가 있다. 말이 사람 말도 될 수 있지만 타는 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말 두 말 할 때 말도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음 동의어가 있다. 이음 동의어. 이음 동의어는 소리는 다른데 뜻이 같은 관계를 갖다 이음 동의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보면, 자, 우리가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여우가 있다. 여우가 있어서 여시가 있다. 자, 여우가 표준어고 여시가 사투리입니다만은 이것이 동일한 또 대상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형식은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이와 같은 것도 역시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자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의성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있죠. 동음어와 동의어가 있다. 아, 그런데 다음과 같이 보면 이거 알 수 있겠죠. 동의어와 동의어는 형식과 의미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써놓을까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은 형식과 의미 관계가 1대1이 아니다. 그래서 눈과 눈 이렇게 해서 그 위에 그 제일 눈은 쌍눈 쌍맹자와 하는 데서 있겠죠. 여기 있죠. 그래서 풀초자에다가 밝을 명자 쓰면 쌍맹자입니다. 쌍맹자 쌍 그 쌍으로서의 눈을 가리킨다 볼 수 있겠죠.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동음 이어죠. 그러나 우렁생이 멍게 가뭄 가물과 같은 것은 동의어죠. 즉 이음 동의어.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다음 같은 것도 하나 얘기했었죠. 증거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배우고 나서 설명하겠는데요. 일단 역사성.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교재로서는 뒤쪽으로 넘겨서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성 기억해 둘까요? 역사성. 역사성이라는 것은 언어는 변한다. 언어는 변한다는 전제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특성을 역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성. 언어는 변한다. 자, 언어는 변한다는 전제 설명되는데 요게는 그게 두 가지. 형식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의 변화도 있다는 점? 의미의 변화도 있다. 자, 형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종교 교재를 확인해 보면 자, 마잠이란 말이 있어요. 마잠. 마잠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마잠이
마잠이 있다가 일단 단층부터 변하거든요. 그래서 마암이 됐다가 둘째 음절의 아래아가 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됐다가 오늘날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형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의미의 변화가 있는데 의미의 변화에서는 우리가 어여쁘다라는 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어여쁘다 같은 경우는 가련하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예쁘다라는 의미, 농염하다는 의미로 바꾸게 됩니다. 농염하다, 이게 풍자에다가 색이 풍부한 것, 이렇게 해서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거나 또는 아름답다는 말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성이라는 것은 형식의 변화와 의미의 변화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형식의 변화, 의미의 변화 이런 것들은 결국 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역사성도 자의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성도 자의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요거 알아둬. 자, 그러면서 시험에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 요게 나오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있습니다. 자의성이 약한 것은 뭐냐, 이렇게 시험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의성이 약한 것은 뭐냐,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자의성이 약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 상징어를 얘기합니다. 상징어라는 것은 의성어나 의태어, 즉 소리를 내고 흉내내는 말을 의성어, 모습을 흉내내는 말을 의태어라고 하죠.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다. 그래서 자의성이 약한 것, 의성어와 그다음 뭐가 있다는 점, 의태어가 있다는 점.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꼬끼오 있습니다. 우리는 꼬끼오라고 소리 내면 뭘 알아들어요? 아, 닭 울음소리라고 알아들죠. 멍멍하면 뭘로 알아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멍멍하면 개의 울음소리로 들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같은 사연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들어도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결국 형식과 의미 사이가 다소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유연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꼬끼오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뭐죠? 코코들두라고 하죠. 우리는 멍멍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개 울음소리를 왕왕이라고 하죠. 어때요? 같은 대상에 대한 소리도 각기 다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언어라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이다, 필연적이지 않다?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같은 사연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형식과 의미의 유연성이 느껴진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자의성이 약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이 나오면 아하, 상징을 찾으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알아면 되겠고, 이러한 형식의 변화나 의미의 변화는 동시에 변하게 되면 언어적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식과 의미는 개별적이고도 점진적으로 변한다. 혹시 시험 문제 가운데 언어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 형식의 변화와 의미의 변화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면 틀리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성에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사회성은 자, 사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이 7페이지 순서가 잠깐 바뀌었습니다만은 보지 말아도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7페이지 보게 되면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간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인이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언어적 특성은 우리 사회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밥이라고 했어요. 밥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이라는 말이 왠지 실증이 났어.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야, 너 밥 먹었냐,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임으로 고치거나 바꿀 수가 없는 언어적 특성을 사회성이라고 한다는 점, 그 정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옛 문헌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헌사롭다, 멀다, 가음열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약속된 기호를 사용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헌사롭다에 대해서 야단스럽다를, 멀다에 대해서 험하다를, 가음열다에 대해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갖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나와서 시험 문제 나왔다면 이와 관련된 언어적 특성은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사회성이라고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앱 문헌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와 관련된 언어적 특성은 뭐냐? 그러면 사회성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성은 쉽게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이 사회성을 뭐라고 하느냐? 사회성을 다른 말로 불역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역사성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뭐라고 하느냐? 가역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것들이 중심이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알고 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절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속적인 자연의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인식하여 끊어서 말한다. 다시 말해 세상 사물이 특별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표현하는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분절성을 다른 말로 불연속성, 분절성을 다른 말로 불연속성이라고 얘기한다. 대체적으로 분절성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보면 이런 건 자연어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세계가 있다. 자, 이렇게 자연어 세계와 언어적 세계를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자연어 세계와 언어적 세계, 이런 점에서 보면 자연어 세계는 연속된 세계로 되어 있다. 자연어 세계는 연속된 세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적 세계는 불연속된 걸로 인식하게 된다. 불연속된 세계로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뭐라 분절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분절성의 예로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시험에 잘 나오나?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것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시간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1년에 360일로 나누고 하루를 갖다 24시간 나누지만 시간은 연속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문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1시다, 3시다, 4시다, 2015년이다, 2016년이다, 2017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하지? 불연속성, 분절성. 그래서 분절성의 예로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지개 하면 생각납니다.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일곱 빛깔로 우리가 구분하지만 실제 무지개는 연속된 색깔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어 말하는 것을 분절성. 적어도 언어의 특성 부분에 있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네 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의성 문제. 이 자의성이라는 것은 거의 언어의 특성에서 8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잘하도요. 이와에도 뭐 창조성이 있다 또는 추상성이 있는데, 창조성은 결국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언어의 주체로서 언어의 창조주로서 언어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무한정으로 만들고 그 무한정으로 만든 언어 속에 우리는 또한 우리 사고의 영역도 확장되어 나간다. 그래서 무한 사고 확장 능력, 무한 문장 생성 능력과 관련된 게 창조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개방성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추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상성이라는 것은 비슷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수많은 개체들을 같은 것으로 보고 한 대 묶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가령 딸기는 수없이 많고 하나하나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딸기라는 말로 묶어서 말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추상성. 그래서 개별적인 것을 통해서 공통점 추출해서 상위적 개념을 묶는 것을 우리는 추상성이다. 바로 이것도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중요한 또 언어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잉어가 있다, 뭐 금붕어가 있다, 또는 뭐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죠. 그걸 다 묶어서 우리는 고기, 물고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무가 있다, 뭐 당근이 있다, 또는 상추가 있다, 배추가 있다, 이걸 묶어서 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채소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추상성이다 한다. 일단 언어의 특성 부분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자의성이 가장 잘 나왔다. 자의성의 증거로서는 결국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네 가지 영역을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영역. 박스에 박스 속에 해놓고 처음에 뭐가 있다는 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른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 그 다음에 동음 이어가 있다는 점, 이음 동요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역사성, 이런 것들이 다 자의성의 증거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문제도 제시되어 있군요.
자, 거기 보니까 나무 있어요. 1번 문제도 보더라도 다음 글에서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멍멍은 의성어로 의미와 음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개짖는 소리 멍멍은 일본에서는 왕왕이다. 어때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이 뭐여다 하지? 자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거기 보게 되면 2번에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인간의 언어는 이러한 감탄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분된 음성으로 의미 있는 단어를 이루고 이 단어들 일정 법칙에 따라 운용함으로써 복잡한 의미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인간이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할 뿐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소통은 기억을 낳게 했다. 또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복잡한 사상을 추상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상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 하는데 이외에 호모 록펜스라는 언어적 인간과도 이런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랄까요? 이와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앞에서 부분에서는 결국 세분된 음성, 의미 있는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걸 통해서 분절성이 있겠고요. 또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것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의 어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약속된 말이다라는 점에서 사회성이랄지 그다음에 또한 인간은 언어를 통해 복잡한 사실을 추상할 수 있다는 추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변한다는 의미는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정도에 주는 것이 가장 옳은 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3번과 관련돼서도 보면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 있네요.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끌어서 표현한다. 이게 뭐예요? 분절성이죠. 이렇게 해서 3번에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언어의 개념과 더불어서 배웠고요. 언어의 개념은 또 언어의 구조와 관련돼서 설명했죠. 언어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과 의미가 있다. 형식과 의미 사이는 결국 어떠한 관계를 갖다 갖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형식과 의미 반드시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 속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의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기호가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두시고요. 또한 이러한 그 형식과 의미에 있어서 어떤 그 맺어진 어떤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 도상성이랄지 지표성. 그 다음에 우리가 상징성이 있었다. 대체로 도상성이라는 것은 유사성의 원리고요. 지표성은 연상성의 원리. 상징성은 관습성의 원리를 이용해서는데 보통은 언어라는 것은 이런 관습적인 원리에 의해서 매어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언어의 특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라고 했죠. 자외성, 역사성, 사회성, 그 다음 뭐다 하지? 분절성.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자외성이었고, 자외성이 약한 것은 뭐라고 했다? 그렇죠. 상징어, 의성어나 어태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